지금 시간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풍성한 기쁨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한 삶",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사 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빌리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본 것이죠. 이제 우리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전도에 도전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의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시간, 노력 등이 모든 헌신은 없어지는 소비가 아니고 영적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3인 1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 3운동의 방향 맞춰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노아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십 주야로 비를 내리는 그런 물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다 멸절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서서히 다 빠지고 지면이 말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내리라고 하실 때 방주에서 내렸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충만하라는 이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약하시는 걸 보고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고는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에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고 동의를 해야 이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강요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잘 났건 못 났건, 예,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뭐 공부 잘하면 내 자식이고, 네가좀 시험 점수 못 받았으니까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라고 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정말 행위와 우리의 정말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 된나 같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죄 가운데 망이 종로로 다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거부할 때도, 전도자를 거부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 3인 일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 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수원 지교회당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못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몇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참 놀란 것은 놀라고 있는 것은 우리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들이참 말씀도 잘 들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강당과 교회 방향에 맞춰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동생을 보고 시기하는 형이 나옵니다. 막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리고, 막새 옷을 입혀줘라, 가락지를 껴줘라, 신발을 씻겨줘라,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막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형이 나오는데, 시기를 해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못 나왔던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 인간 왜또 나왔냐?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또안 보이다가 나왔냐? 이런 분은 단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절대 그런 형이 한 분도 되시면 안 돼요. 아저 성도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만이면 답이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 나와서 치유받고 이제 변화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아, 저런 분들이 나오니까 더 감사하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저 정착 운동이 되잖아요. 아무리 데려오면 뭐 합니까? 맥 눈총 쏘그러면왜 어? 나왔나 그리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 심판 이 대홍수를 겪고 이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내렸어요 그럼 이제 노아가 이제 딱 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뭔가 황량했겠죠. 예, 네. 뭐다 폐허가 됐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곳곳에 막 시체, 동물, 사람, 시체 널브러져 있고 다 쑥대밭이 됐는데. 야,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 심판에 정말 참혹함.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죠. 그리고 또 오는 게 뭡니까? 불안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 인간의 죄악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나는 완전합니까? 노아가? 나도 내 안에 죄악이 많은데. 나도 연약한 언제든지 죄지을 수 있는데. 언제 다시 비가 쏟아지려나? 언제 또 심판이 오려나?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슨 음식이 아니고 집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 이게 가장 시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제 하나님에게 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딱 안심을 시켜 다시는 안 그렇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안심을 딱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하키모티라고 하는데 이뜻 안에는 반복, 번복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참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가 병이 와도 경제 문제가 와도 또 위기가 와도 심지어는 죽어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는 심판받지 않게 하겠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죽어도 괜찮은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24 참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24시 3 오직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증인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빌립보서가 다 끝났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4절까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체험하면서 이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 25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